안녕하십니까. 강은과 고아선의 건강과 장수 강은입니다. 네, 오늘도 한의사 고아선 원장을 모시고 건강과 장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선생님. 근데 원장님이 저기 원래 처음에는 학부를 의료학과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도 뭐 전공을 갖다 이렇게 저기 바꾼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저는 그래도 비슷한 동네에서 바꿨지만, 이렇게 확 바꾸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는. 아니, 뭐, 의료학과도 원래 이과이기 때문에. 아, 또 그렇게 따지면 또 다 이과구나. 네.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한의사가 되어야 됐다라고 생각, 계기는 어떤 거였어요? 회사 다니기 싫어. 아,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지난 5주 동안에 형상체질에 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락으로 알아보는 또 네. 체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형체질에 관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기타 형상과 체질,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한의학에서는 남자와 여자도 굉장히 큰 체질로 보고요. 또 중요한 체질이 노인과 소년의 젊냐 늙었냐에 따라서 네, 전혀 이제 치료법이 달라지죠. 그럼 한 사람이 이제 젊었다가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면 체질이 바뀐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치료법을 달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먼저 그 남자와 여자의 체질 이게 그렇지만 가장 근원적인 체질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 또 이제 얼굴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 사람 얼굴만 봐도 남자 얼굴, 여자 얼굴을 보는 순간 성별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얼굴을 보는 순간 사실은 그 체질이 파악이 바로 된다는 뜻이고 또 동의보감에서는 이 남녀를 전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남자의 기본은 흑장 비강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검고 키가 크고 살이 찌고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자는 코가 커야지 되고요. 여자는 반대로 백단수유라고 해요. 그래서 하얗고 키가 작고 마르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입이 커요. 그래서 남자는 몸이 찬 게 기본이고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이거는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말이네요. 네. 그래서 남녀를 동의보감에서는 따로 구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장과 발달의 단위도 남자와 여자가 네, 다르다. 네,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여자는 7살마다 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7살이 되면은 치아가리를 시작하게 되고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됩니다. 14살이 되면은 월경을 시작하고 임신이 가능해지고요. 21살에는 사랑니가 다 나고 자라게 되고 28살에 이제 금골이 든든해지면서 머리카락이 다 자라고 몸이 가장 튼튼한 상태에 도달을 하고요. 35세가 되면은 얼굴에 윤기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탈모가 시작이 너무 빠르다. 되면서 42살이 되면 얼굴에 윤기가 다 사라지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9세가 되면은 폐경이 되면서 형체가 무너지는 게 바로 여자의 이걸 그렇게 옛날에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네. 똑같죠. 사람이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남자는 탈수로 변화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8살이 되면 남자는 머리카락이 자라고 치아가리를 시작하고요. 16세가 되면은 이제 정기가 넘쳐 흐르고 자식을 가질 수 있다. 24살에 근골이 강해지고 사랑니가 다 나고 자라게 되고요. 32살이 되면
금골이 융성해지면서 기육이 장성해지고 40세가 되면 탈모를 시작하고 치아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48세가 되면 이제 얼굴이 초췌해지면서 흰머리가 희끗희끗해진다. 56세가 중요한데요. 네. 간 기능이 쇠하면서 근육을 움직이기 어렵고 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신장이 쇠하면서 형태가 극에 다다른다. 그래서 64세가 되면 치아와 머리카락이 빠지고 백발이 되고 이제 몸이 무거워지면서 걸음걸이가 바르지 못하고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근데 아까 네. 여자는 49살까지밖에 없는데 남자는 뒤에 더 참 어려운 것들이 더 많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니까 7세 49, 88에 64. 64로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늦게 성숙하고 네. 여자는 더 빠르죠. 더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남녀의 치료가 결국에는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동의보감에 남자는 양이니 기를 얻으면 흩어지기 쉽고 또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기를 만나면 오히려 울체가 돼요. 그래서 남자는 기병이 적고 여자는 기병이 많다. 그러므로 치료법에서도 여자는 혀를 고르게 해서 기를 길러야 되고 남자는 기를 고르게 하여 혀를 길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생명리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쓰지만 사실 남자가 소화가 안 될 때에는 소화제를 쓰기보다는 오히려 하초를 데우는 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자는 이제 울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식체를 일으킬 수가 있지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밥통에 불이 부족해도 밥이 설익잖아요. 그런 식의 소화가 안 되는 병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남자는 이제 오히려 하초를 데우는 약을 썼을 때 소화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점점 난치병도 늘고 있고 좀 더 복잡한 병들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남녀가 있으면 이제 또 아까 노소에 따라서도 이제 체질이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서로 전혀 다른 체질에 해당을 하죠. 노인과 젊은이의 기혈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고 아예 이제 편 자체가 동의보감에서 나누어져 있어요. 편 자체가? 네. 근데 아까 남자는 8살마다 변화를 하고 여자는 7살마다 변화를 해서 남녀는 그렇게 다르게 봤지만 또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변화의 단위를 십수로 끊습니다. 10세가 되면 사람은 이제 오장이 드디어 안정되기 시작을 하고요. 20세가 되면은 혈기가 왕성해지면서 기육이 성장을 한참 하게 됩니다. 30세가 되면 오장이 크게 안정되면서 기육이 든든해지고 혈맥이 성하고 충만해지고요. 40세가 되면은 오장육부와 십이경맥 모두 다 성해지게 돼서 피부에 이제 점점 이제 그게 다랬으면은 결국엔 쇠락을 시작하겠죠. 그래서 피부에 윤기가 사라지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50세가 되면 드디어 이제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간부터 간신, 비폐, 신장의 순서대로 10년마다 노화를 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0세에 간 기능이 쇠해지고 실제로 간이 얇아지며 담즙이 줄어서 눈이 어두워진다. 아, 그래서 눈이 침침해진다라고 하는 게 간 기능과 네, 맞습니다. 간이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눈을 주관하고 또 근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50세가 되면은 근육도 늘어지게 돼서 주름살도 더 잘 생기고요. 60세가 되면은 심장의 기능이 쇠하게 돼서 원래 이제 한의학적으로 심장이 주관하는 게 이제 기뻐하는 감정이거든요. 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좀 자주 슬퍼하고 우울증이 잘 오기가 쉽다는. 그래도 요즘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이 나시죠?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혈기가 흐트러져서 눕기도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0세가 되면은 이제 비장 기능이 허해지는 나이세요. 한의학적으로 비장 기능은 바로 소화 기능을 뜻하잖아요. 우리가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지 피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몸에 피부가 마른다거나 아니면 뭐 기육이 마른다거나 이때 쥐도 많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쥐도 지금부터는 많이 나는데. 선생님은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80세가 되면은 폐 기능이 쇠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폐가 혼백 중에서 백을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인지 기능이 저하를 하고 말할 때 실수를 자주 한다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되면은 신장 기능이 마지막으로 쇠하게 돼요. 그리고 이미 나머지 경맥은 텅 비어있다고 보고 또 신장이라는 거는 사실 한의학적으로 제일 중요한 장부에 해당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원천적인 생명력을 주관하는 장부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쇠한 다음 100세가 되면은 오장이 모두 비어서 정신 기능이 사라지고 뼈만 남아 죽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 폐, 간심, 간심, 비, 폐, 신.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네, 실제로 이제 한의원에 있어 보면은 한 50세 부근에 많이 오시고 환자분들이 또 60세 부근에 많이 오시고 이게 정말로 이제 10년마다 확확 노화를 느끼시고 실제로 병도 많이 오게 됩니다. 참 명리학도 10년 단위로 대운이 바뀌는데 네. 아, 한의학에도 이런 10년 단위로 네, 성장 곡선도 노화도 10년 단위로 이제 사람의 질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우주의 기준인가 봐요. 예, 10년이면 간산도 변하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체질이 바로 비수흑백입니다. 살찌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살찐 사람과 마른 사람은 체질을 이제 전혀 다르게 접근을 또 해야 돼요. 살찐 사람은 기가 허합니다. 그래서 살이 사실은 찐 거고 기가 허하면 거기에서 이제 한이 생기고 한이 습을 낳고 습이 담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찐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몸이 차가워지고 몸이 이제 점점 체중이 불면서 습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습이 많아진다는 건 축축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른 사람은 그 반대로 가요. 혈이 허해서 이제 열이 잘 생기고요. 열이 화를 낳고 화가 건조를 낳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른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냐. 그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몸을 좀 촉촉하게 적셔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살찌신 분들은 몸에 생기는 그런 습담을 소통을 시켜주고 기운을 보충을 해줌으로써 이런 노폐물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남녀와 노소 이게 말고도 또 다른 또 기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이제 체질을 살펴보는 기준이 다양하게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환경으로도 체질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환경 안에는 뭐 시간, 방위, 육기, 외부의 그런 기후 영향을 받아서 사람의 체질이 상응해서 변하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사시, 계절에 상응해서도 또 사람의 체질이 변한다. 아, 당연하겠죠. 네, 춘하지상, 추동지상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북인과 동남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체질로 동의보감에서는 대별해서 사람의 체질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서북인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백인, 유럽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동남인은 이제 뭐 베트남 네, 굉장히 습하고 더운 지방 사람들은 체질이 서로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백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얼굴이 하얗고 코가 높고 크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여자들이 개 낳고 나면 급격하게 살이 찌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서북인의 체질이라서 그렇거든요. 이분들은 추운 지역에 적응한 체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부의 추운 공기가 우리 몸으로 충분히 코에서 데워져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코가 그렇게 높고 발달을 한 거고요. 또 몸에 지방도 많이 있어야지 그런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이 찌는 체질이 있고 동남인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말랐죠. 그렇죠. 이제 지방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한 거죠. 열을 자꾸 식혀야 되기 때문에 지방은 이제 팻다운을 시켜서 몸이 슬림해지고 또 코도 낮아서 더운 공기를 굳이 데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체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코에 그런 또 비밀이 숨어있는 줄 몰랐네. 네. 그리고 이제 육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풍인, 한체, 열체, 습체라던가 여러 가지 구별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점이 있냐, 어디에 기미가 있냐, 어디에 털이 있냐 이런 것들도 체질 형상을 보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요새는 수술하는 분들이 많아서 어디에 이제 수술 흉터가 있다 이것도 저희가 빠뜨리지 않고 꼭 체크를 합니다. 왜냐면 그쪽으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따지면 경우의 수가 역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 모든 체질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담체, 또 하나는 방광체.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담이라는 거는 이 흉부 쪽에서 한열을 조절하는 장부고요. 방광이라는 거는 하부에서 한열을 조절하는 장부로 보거든요. 그래서 담체인 사람들은 열체예요. 기본적으로. 몸에 열이 많고 또 이런 사람들은 실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울체가 되면서 막히는 병이 잘 오고요. 반대로 방광체는 한체예요. 몸이 차지고 또 허증이 많고 새는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체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제 움직이는 굉장히 이제 활동적인 분들이세요. 땀도 안 나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잠도 적고 음식은 이제 주로 씹어 먹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국을 먹으면은 보통 이런 분들은 건더기만 먹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몸에 이제 피를 보충하기 위해서 유형의 물질들을 이런 분들은 먹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요. 성향으로 따지면 좀 불안 초조, 흥분을 좀 잘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은 점점 말라가는 경향이 있으세요. 반대로 방광체는 몸이 차고 기운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하시고 잠도 많고 땀도 이렇게 좀 삐질삐질 잘 나고요. 이런 분들은 국을 먹게 되면은 국물을 주로 많이 드세요. 이게 이제 양기를 보충하기 위한 건데요. 머리가 늘 좀 막지 않고 느긋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살이 찌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인분들을 보게 되면은 한 그룹은 점점 말라가면서 늙어서 이제 죽게 되는 체질이 있고 한 그룹은 계속 살이 찌면서 네. 네, 죽어가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체질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엄청난 경우의 수를 한번 다 한 바퀴 돌고 와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담체와 이제 그 방광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습하냐 열하냐 이, 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이거를 똑같은 얘기를 사실 양의사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의사들도 환자 치료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경향성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쪽은 교감신경 항진형, 또 한쪽은 부교감신경 항진형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담체와 방광체 얘기랑 똑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 항진체는 담체 쪽이고 부교감신경 항진체는 방광체. 그래서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 체질에 대해서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까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저는 처음 설명 들을 때는 난 담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이 들수록 살이 찌니까 방광체인 건가요? 지금 또 두 개인데도 헷갈리네. 네. 이제 예외가 사실은 있으세요. 네. 어디든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양명형은 사실 담체도 방광체도 속하지 않는 내지는 뭐 둘 다 속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양명형 같은 경우에는
기도 많고 혈도 많은데 담채는 기는 많은데 혈이 부족한 체질이고 방광체는 반대로 기는 부족한데 이제 혈이 많은 체질이거든요. 양면은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 받으신 체질이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진짜 타고나기를 이제 튼튼하게 타고났기 때문에 큰 일을 성취하시는 분들의 양면이 굉장히 많으신데 문제는 그렇게 과로해서 몸을 혹사시키다가 또 큰 병이 한 방에 네 그래서 아,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아. 결국 사람의 형태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는 에너지의 스칼라와 벡터 즉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또 꽁몽이 떠든다. 우리 몸에서 힘의 크기와 방향성, 아. 어느 쪽으로 얼만큼 치우쳐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 그게 결국에는 사람의 형태와 색깔로 나타난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저희가 형상체질을 통해서 살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몸의 내부 상태가 이제 뭐 얼굴로도 드러나고 또 뭐 남녀와 노소로도 드러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형상 체질학의 이제 출발점인데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고하선 원장의 인도로 이런 형상 체질의 어떤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상체질에 방대한 내용을 저희가 6시간에 걸쳐서 최대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니, 재밌어하세요, 많은 분들이. 네. 그럼 이제 우리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 형상체질을 이제 적용해서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케이스를 가지고서 한 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 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것으로 하고요. 강원과 고하선의 건강과 장수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약효로 나타난다. 자연 생태환경을 토대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치유법을 제시하다. 한의사들이 만든 생태치유학교 구루. 이론 강의와 야외 생태체험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방법을 함께 찾아나갑니다. 지금 일반인 과정,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생태치유학교 그루에서 문의해주세요.